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낯설 수도 있는 성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성형인데요. 눈이나 코, 안면 윤곽, 거상수술 등 다양한 성형이 있지만 기성형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기성형은 남들과 좀 다른 귀모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고려하시는 수술인데요. 지나치게 튀어나온 돌출기나 귀가 너무 납작해서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누운기 또는 귀가 파묻혀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매몰기 등 독특한 귀 모양이 고민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바로 그 중에서 돌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돌출기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면에서 봤을 때 귀가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양쪽 귀가 다 돌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한쪽만 돌출되어서 짝짝이인 경우도 있습니다. 돌출기의 원인은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귀를 보시면 귓바퀴가 있고 그 귓바퀴 안쪽에 보면 Y자 형태의 모양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대이륜이라고 합니다. 그 대이륜 부분이 돌출기는 이 접혀져 있지 않고 펼쳐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 또 다른 원인으로는 대이륜에서 안쪽으로 이어지는 벽을 이갑계라고 하는데 그 이갑계가 과발달되어서 튀어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돌출기가 대부분은 대이륜이 펼쳐져 있는 수술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귀 뒤쪽을 절개해가지고 연골을 접어주고 그 다음에 그 연골을 수술실로 봉합해서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궁금하게 여기실 만한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면서 돌출기 성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2-3일 정도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귀에 비닐캡 등을 씌우며 머리를 감으실 수도 있고 샤워도 가능하시지만 대부분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실밥을 뽑으실 때까지는 자제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수술하고 보통 이틀째 가장 많이 부으시고요. 2-3주 정도 지나면 멍이나 붓기는 거의 다 빠지시게 됩니다. 흉터는 귀 뒤쪽으로 수술하신 거라 눈에 띄지 않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시면 옅어져서 거의 잘 안 보이시게 됩니다. 실밥이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제거할 수 있는데요. 돌출기를 이제 성형을 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모양이 굳어지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귀를 앞으로 잡아당기시거나 앞으로 젖히시거나 하는 것은 안 하시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켈로이드가 있다면 수술은 어렵겠죠. 하지만 이제 귀나 어깨 등의 특정 부위만 켈로이드 반응이 있는 그걸 이제 비구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위에는 있으나 귀에는 그런 게 없으실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귀성형 그 중에서도 이제 돌출기 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남들보다 튀어나온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고려해 볼 만한 수술입니다. 귀 뒤쪽에 절개선을 넣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흉터가 잘 띄지 않고 회복이 빠른 편인데다가 수술 후 만족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출기 성형이 고민되신다면 병원에 한번 내원해 보셔서 상담을 받아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